민주당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로 전라도당으로 환원했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선거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요즘에 이제 대북 북송 때문에 그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씨, 나이도 얼마 안 됐습니다. 67년생인가. 다이 사람들 부정선거 한거 아닙니까? 윤건영 씨.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강제 북송해서 옹호한 사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무자비하게, 구로구 그래서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그다음 무소속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투표소 레벨을 빼앗아가지고 윤건영이 그냥 깎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 조작률이 크기 때문에 윤건영은 51대 0입니다. 구로구 을의 모든 투표소에 다 승리한 겁니다. 이게 확률로 보면 2분의 1의 51승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질한 겁니다. 이렇게 51대 0입니다. 윤건영은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122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208표를 받았고 우편투표에 관내 사전투표는 211표를 받았고 엄청나게 거의 더블로 뭡니까?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다 그러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목에 힘들고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하는 것을 계속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냐? 이게 윤건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백입니다. 이게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그 다음 백입니다. 여러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4.8%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8%를 조작한 겁니다. 구로구을의 윤건영 후보가. 그러니까 24.8%를 어떻게 조작했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합당 후보하고 혁명당하고 무소속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049%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윤건영이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그 빼앗고 더하고 하니까 총 24.8%에 조작을 한 겁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 너무나 정밀해가 다섯 자리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은 뜻이 빼앗았다는 뜻이고 플러스 값은 빼앗아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득표율을.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그러니까 뭐 값이 제로가 나옵니다.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했다? 뜻입니다. BCD 후보가 여러분들 0.361입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3.61이 아니고 0.361. 예, 0.361. 윤건영 0.361입니다.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이야기.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8%를 조작한 게 나온 겁니다. 예,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 안한 걸로 진짜 사전득표를 구해보니까 0%가 나온 겁니다. 모든 데를 다 조작한 겁니다. 투표소마다. 사람이 하면 이걸 못할 건데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검색해 나가는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득표수 가운데서 40%를 빼앗고 이런 것이 전산적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한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 저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면은 그걸 뭐죠? 전산적으로 조작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빼앗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계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놈도 가짜고 저놈도 가짜고 다 가짜인데 가짜들이 뭡니까? 법을 만들고 대통령 협박하고 하는 걸 봐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야. 응? 응? 가짜들이 좀 조용하게 지내면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을 건데 에? 황운하 가짜, 박병석 가짜, 김진표 가짜, 송영길 가짜, 윤호영 가짜, 박원근 가짜, 김민석 가짜. 에? 저기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질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착하게 어떻게 한 겁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닦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4구째에다 다 조작을 합니다. 구로구 갑에서는 64곳의 투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후보도 이겼네요.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111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전투표 받은 표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100표 받을 때 193표, 219표. 정상적인 투표면 111.4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뭐죠? 예. 이렇게 뭐 1.8배, 2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데이터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조작하고 땅땅땅 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완용이보다. 예.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훔치고, 이렇게, 응? 그래, 통일부 장관 해먹고, 국회의원 해먹고, 아, 참.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인영이 몇 프로 정도 훔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 훔쳤네요. 미래통합당 후보에 40% 빼앗고 정의당 후보에 40% 빼앗고 총 80%를 빼앗았네. 이렇게 80%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목요일 날 7월 28일 뭐 지금 대법관 4명은 뭐 다 결론을 다 정해놨겠죠. 판결문도 다 썼을 거고 이제 한 120여 건 정도의 대한민국 선거사상 가장 많은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지금까지 7월 15일까지 단 6건 정도가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그 재검표가 지난해 6월 28일 걸로 기억하는데 인천 연수울 재검표가 최초 재검표입니다. 그 당시에 재검표 현장에서 뭐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정 위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죠. 당연하죠. 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을 다 버리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사이에 투표지 이미지들이 다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 투표지 이미지에 맞추어 가지고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를 다 바꾼 거죠. 정확하게 숫자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을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기표도장을 찍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이런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소에 하면 큰 종이 위에다가 투표지가 쫙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칼로 잘라야 되는 거죠. 자르는 과정에서 이제 좌우 여백이 다른 것도 나오고 상하 여백이 다른 것도 나오고 인쇄소에 있어놓으니까 본드가 붙은 사전투표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칼이 그냥 아주 이렇게 날렵하지 않으면은
그 자르는 부분이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투표지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일명 자석투표, 두 장이 붙은 거, 석장이 붙은 거, 위아래가 붙은 거, 옆이 붙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쇄소에서 이런 대량으로 인쇄가 이런 대량으로 투입해 놓으니까, 예. 그냥 사전투표 용지가 빳빳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배추님 위지, 뭐 사전투표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증거들, 이 선거 데이터에 이 위력적인 뭡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증언들,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7월 28일 날 대법원 2부에 조재현, 천대엽, 박정화, 민유숙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전력을 미뤄볼 때 원고적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뭐 물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되게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때 이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대부분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 일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7월 28일 날 판결이 어떻게 내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해온 거를 미루어 보면은 인천연수원의 조선은 주심은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이 맡았지만 소위 조선은 재검표에 대한 법정 조서를 누가 썼는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변호사로 최초로 대법관이 된 조재현 씨가 썼거든.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 조서가 막 형편없는 거예요. 조서가 아니고 그냥 축소, 인천연수원의 재검표를 축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담은 보고서가 바로 조재현이 작성하고 무슨 법원 사무관 홍동영이 도장을 함께 찍은 그런 조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 있었죠. 인천연수원에 찍었던 법원 전문 사진기사가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다 여러분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에? 개표 참관인들한테 변호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진 찍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가 당신들이 요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그리고 법원 여러분들 전문 사진기사가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다 없애버린 겁니다. 누가 없앴습니까? 나는 조재현 씨가 없앴다고 보는 거죠. 말이 됩니까? 사진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증거 사진들을. 위조 투표지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개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결정적인 증거죠. 이중인쇄가 된 거니까. 그게 사전투표지거든요.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현장에 출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변조해 가지고 누구한테 제공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하도 쫄르니까 뭡니까? 선심 쓰는 셈 쳐가지고 뭘 제공합니까? 위변조된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사진 찍으라고. 그걸 보고 이런 경악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배추님 사전투표지를 봤던 사람이 김영철 공군중장이지 않습니까? 김영철 공군중장하고 이런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합쳐가지고 대법관들을 고발했죠. 그것도 다 그냥 뭉갰겠지만. 정말 참. 나는 4.15 여러분들 이 소위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뱃속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계가 법조계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악취가 진동하는지 그걸 제가 본 겁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만정이 떨어집니다. 배운 놈들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다고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돈, 돈, 돈. 출세, 출세, 출세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나라가 뭡니까? 그냥 뭉개져 가지고 선거 부정이 뭡니까? 그냥 홍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걸 은폐해 가지고 이득을 얻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그 어려운 이런 대법관들이 된 정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난 이 사회가 이미 이름들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맛이 완전히 가버린 사회구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구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구나.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구나. 그럼 라임 펀드 무슨 뭐 1조 폐해 물론 피해자 함께는 큰 일이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거 사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대법관들이 그동안 해온 작태를 미뤄보게 되면은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들은 교묘한 또 무슨 판결문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하고 또 언론들은 그게 또 박수치고 이러면서 끝내겠죠. 예.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딱한 일이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건지.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7월 28일까지 해보고 지금 여름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방송을 마친 다음에 선거 사기에 대한 콘텐츠만은 유독 뭡니까 탄압을 많이 합니다. 희한하게 뭐죠 그냥 AI를 작동하는지 판별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못 보게 그러니까 이 세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참 나라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죠 뻔히 그냥 밝혀진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 나가는 걸 보면은 걱정이 되지만 또 뭐 할 때까지는 또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저 오늘 방송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